고양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좋아요? 우리 집 최고예요. 고양이를 데리고 오기 전에 우리 집의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양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화장실 주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내가 다 좋아하는 곳인데.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양이들이 세탁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건조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내 최애는 주방. 인덕션 사고가 한 번씩 있거든요. 인덕션 위에 고양이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고양이가 위에 서 있다가 인덕션을 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행위 중에 하나니까 특히 인덕션을 조금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집사야. 주방 안 갈게. 이거 놔라. 고양이 특유의 호기심을 발동해서 여기저기 탐색을 하고 다닐 텐데 이때는 정말 위험한 물건들을 많이 치워주셔야 돼요. 탐색하면 뽀양이. 나는 야, 셜록. 이렇게 길다란 물건들이 좀 위험한 경우가 많거든요. 전선 같은 거. 우리 고양이들이 잘 못 뱉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 꼬인다든지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집사가 꽃을 가져왔구나. 스멜. 고양이에게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있어요. 수선화라든지 백합. 고양이는 백합의 냄새만 맡아도 콧밭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냥이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식물은 멀리서만 보는 걸로. 충분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